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식탁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가래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가래떡 길어요. 요즘 후루룩 떡볶이라고 혹시 아세요? 떡볶이가 짧아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계속 두 줄, 국수처럼 올라간다. 그래서 후루룩 떡볶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해서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자, 제가 떡볶이의 양념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떡볶이에는 이제 떡이 중요하죠. 어떤 떡을 쓰느냐에 따라서 식감이 다르고요. 떡볶이를 하기 위해서는 육수를 붓잖아요, 그죠? 육수를 붓는데 그냥 맹물을 부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맹물 대신에 육수를 내는 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수 재료는요, 무가 들어가요. 무가 들어가야 시원하고, 여기다 표고버섯하고 대파예요. 대파하고 양파하고 마늘이에요. 통마늘을 좀 저는 이렇게 얇게 편 썰어서 넣을 거고요. 멸치가 필요한데, 멸치는 오사리 멸치라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 나오는 멸치가 가장 이렇게 얘가 이제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뗐어요. 머리 떼고 똥 떼고 요거를요 기름에다 살짝 볶아요. 살짝 볶아서 비린내 거의 안 나지만 그래도 좀 약간의 비린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볶아서 이렇게 아주 똑 부러지게 이렇게 볶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마 넣고요. 우리가 오뎅을 사다 보면 이렇게 혹시 스프가 있을 수 있어요. 스프 있는 오뎅 사게 되면 요 스프도 버리지 말고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육수를 만들어요. 아, 떡은요. 제가 이렇게 긴 떡이에요. 이긴 떡을 칼로 썰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말랑말랑해 가지고. 그렇다고 딱딱하면 딱딱해서 어렵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떡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썰고 있겠습니까? 떡집에서 떡을 맞추지. 그저 여기 흰 가래떡보다는 밀떡이 사실은 또 맛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밀떡의 맛하고 이제 가래떡의 맛이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먹는 취향이 달라요. 그죠? 오뎅은 제가 이렇게 썰어놨어요. 육수를 내기 위해서는 무를 이렇게 썰었어요. 무에 시원한 맛이 나오라고. 자, 무하고 파하고 양파. 양파도 육수가 잘 우러나게 반 토막을 넣고요. 다시마 넣고 멸치 넣고 이렇게 푹 끓여줍니다. 버섯입니다. 마늘은 이렇게 잘 우러나라고 편을 썰어서 넣어줘요. 저는 떡볶이 떡에 양념을 좀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양이 많죠, 그죠?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덜어놨는데, 떡볶이 떡의 양념은요, 가장 중요한 게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이 얼마나 이제 맛있냐에 따라 달라요.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요. 거친 고춧가루보다는 고운 고추가 더 좋아요. 왜냐면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 그 고춧가루가 커다란 게 돌아다니면 좀 보기 그래요. 이게 된장이에요. 떡볶이 매출 뭐연 매덕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의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요 고추대장에 된장을 조금 넣더라고요. 소량의 된장을 넣어요. 그죠? 물엿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청을 넣으세요. 조청을 넣으면요, 이 떡볶이 양념이 더 쫀득하게 맛있고 조청은 더 깊은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탕이 좀 들어가야 돼요. 조청의 맛하고 설탕의 맛은 좀 다르거든요. 조청은 깊은 맛이고 설탕은 단맛이 입에 혀에 딱 닿았을 때 단맛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집에서는 얼마나 양을 할지 모르지만 요거를 배합해 가지고 양념을 만들어 놓으시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 TV에 가끔 떡볶이 나오죠. 그죠? 그럴 때 그냥 후다닥 양념만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육수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더욱 좋겠고요. 우리 집은 매운 게 좋아 그러면 청양고춧가루를 좀 넣으시면 되고요. 간은 간장이죠. 간장을 넣어서 고추장만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간장 있으면 직간장을 가지고 조금 넣으시면 더 감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육수 낼 때도 직간장을 조금 쓰세요. 그러면 감칠맛이 나요. 너무 진간장만은 진간장의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렇게 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푹푹 끓인 이 육수를 가지고 떡볶이를 끓여야 맛있지. 맹물 훅 부어서는 맛이 좀 덜해요. 이거요. 오뎅 국물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오뎅을 넣어서 끓이면
우리가 떡볶이 집에서 먹는 오뎅이 되는 거예요. 가루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넣으면 얘가 간이 짭조름하니 간이 돼요. 요거도 지금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제 육수로 압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요. 간이 짭조름하게 만드셔서 쓰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풀어서 양념이 바글바글 끓으면 그때 이제 떡을 넣고 하셔야지. 떡 먼저 넣고 하면 떡에서 물레가 먼저 나요. 그래서 양념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을 때 이제 떡을 넣어주세요. 떡 길이 봐요. 길이가 길죠, 그죠? 요게 후루룩 떡볶이라는 겁니다. 넣어서 얘가 간이 밸 때까지 졸여주세요. 고추장은 집집마다 고추장의 농도라든가 아니면 맵기라든가 짠맛이 달라서 제가 저기 몇 숟가락씩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제 하면서 간을 보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떡만 할것 같으면 물이 여기서 좀더 졸아들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오뎅을 넣을 거거든요. 오뎅을 넣어야지 오뎅에서 나오는 풍미가 있어요. 거기로 해서 떡볶이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집에만 꼭 오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첨가해 주세요. 떡볶이 집에 가면 막 물이 흥흥한데 저거 언제 졸아 하잖아요? 자꾸 졸면 졸수록 맛있는 게 이제 오뎅에서도 맛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자, 물을 제가 조금 더 부었어요. 오뎅 있죠? 오뎅을 넣어서 같이 졸여 주시면 오뎅에서 맛이 또 나와요. 막대 오뎅을 좋아해서 저는 막대 오뎅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오뎅국, 아까 국물 끓인 거 있잖아. 거기다가 오뎅을 끓여서, 요거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매운맛을 확 중화시켜주죠. 그게 또 이게 오뎅의 양념이 배일 때까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은 떡볶이 하기 한 이틀 전에 그래서 만들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래야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숙성이 덜 돼서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왜 떡볶이 집에도 양념을 해서 일주일 후에 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혹시 여기 실파가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뭐 대파라든가 그렇게 송송 썰어서 이렇게 좀 넣으면 좀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얹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후루룩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기장이 길어요. 그죠? 이거보다 사실 더 길어야 되는데, 그릇이 짧아가지고, 요래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